팬카페 회원수가 무려 만 명이 넘고요. 오직 국내 1년 행사만으로 지구 다섯 바퀴 반을 돈다는 행사 왕자. 누구야? 트로트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신유입니다. 저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네, 저도 얘기 들었어요. 신유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곱절로 이상해요. 아, 귀공자 외모예요. 뒤에 떼창 들리시죠? 어머님들 따라 부르시는 거 들리시죠? 너 별거 있다면 엑소네, 엑소, 진짜. 와, 본인 색깔도 있네요. 핑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요, 어쩌면 신유 씨를 무대가 아닌 그라운드 위에서 볼 뻔했다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유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약을 했던 신유 씨는요. 대박이다. 스스로 슬럼프를 느끼며 축구를 접고 평소에 노래에 소질이 있었던 터라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신유 씨의 본명이 신동룡입니다. 동룡아. 동룡아. 너 트로트 한 번 안 해볼래? 어머나. 신유 씨의 아버지 신웅 씨가 트로트 가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계속, 예. 너무 잘해. 이유가 있어요. 참고로 아버지 신웅 씨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가왕이라 불릴 정도로 베테랑 메들리 가수셨고요. 또 어머니가 1971년에 발표된 노래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이 노래를 부른 라나의 로스포 출신인 한성자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유 씨가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았던 거죠. 2008년 아버지가 직접 작사 작곡한 잠자는 공주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2011년경에 정말 기적처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반 판매대에서 앨범의 수록곡인 시계바늘이 초대박을 치게 됐고요. 이때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무명의 설움을 벗고 신유의 시대가 개막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